워낙 오랜만에 다시 돌아오게 돼서 감회가 새롭고 당시에 많이 어린 시절에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많이 채워서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 작품의 초연을 봤거든요.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무대에 서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언젠간 꼭 함께 하고 싶다 했는데 생각보다 좀 이르게 2008년도에 처음 함께 했죠. 당시가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어리고 부족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 당시보다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지켜놔야 되는 모든 장면이 참 힘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지킬에서 하이드로 몸에 주사를 하고 변하게 되는 그 긴 씬이 있어요. 실험실에서 그 씬이 가장 머릿속에 남아있고 좀 설득력 있게 변화하는 그 부분을 표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무대가 웅장하게 바뀐다고 하는데 우리 관객분들 입장에서는 좋으실 것 같아요. 무대에 뒤지지 않는 연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배우들과 같이 준비하고 노력을 해서 무대에 서겠습니다. 루시 엠마 역할을 맡으신 우리 여배우님들이 모두 새롭게 참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새로운 느낌의 공연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.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서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 작품을 올린다는 마음가짐으로 공연을 올리겠습니다. 네, 오랜만에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오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도록 기대하시는 것에 모자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